김현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현경입니다. 전기요금 부담이 좀 줄어들까요? 이 새누리당과 정부가 오늘 만났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늘리겠다. 그리고 전기요금을 연체했을 때 물어야 하는 연체율도 조금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내수 진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움이 될까요? 만약에 이게 모자라는 게 있다면 뭐가 더 있을지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항공기, 드론. 예전에는 정말 전쟁용으로만 쓰였고 최근에는 장난감처럼 쓰이기도 하는데요. 곧 상업용으로도 적극적으로 쓰일 것 같습니다. 아마존도 드론 배송을 이미 선언을 했고요. 농약 살포 같은 것도 무인기가 하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2020년까지 연 20% 가까운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드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땠나요? 네, 오늘 시장도 아침에는 뭐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만 결국은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한꺼번에 작용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지수부터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0.5포인트 상승으로 시작했고 장중에 7포인트까지 상승세를 키우기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장이 하락하면서 장 마감은 14.63포인트 0.75% 전일 대비 하락한 1949.04로 마감되면서 1950선을 깼습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나빴는데요. 지수의 하락폭은 그래도 크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스 업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업종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고 중형주, 소형주도 하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186종목이 오르고 무려 645종목이나 떨어지는 그런 네. 양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체감지수는 뭐 14포인트 하락이 아니라 한 20, 30포인트 정도의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5거래일 연속 예.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5거래일 연속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1조 2천억 대의 주식을 내다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것보다 분위기가 조금 더 나빴는데요. 14.92포인트, 2.18%로 적지 않은 수준의 하락을 기록한 코스닥 증시는 668.4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전업종이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었습니다만 기관들의 매도세를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228종목만이 상승하고 무려 839종목이나 하락하는 그런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거래소는 5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악재가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일단 그렇죠. 유가가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또 부담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유가락을 일반인들은 생각하시기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은 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 테니까 지금 유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신나냐. 기름값도 덜 들고 그러면 뭐 원가도 떨어지고 하니까 뭐 왜 나쁠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유가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요즘 걱정을 하고 있느냐면 아무래도 한국이 최근에 그 경상 흑자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유가가 떨어지면 각국이 이제 유류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한국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겠죠. 미국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미국이 이렇게 조달하는 그 원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면 미국 같은 경우도 경상이 호전이 되는 상황이 보여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달러가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강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인데 실제 지금 상황이 조금 그렇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유가에 의존하고 있는 각국 몇몇 국가들이 굉장히 좀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흥국들이 달러 강세가 되면 역시나 금융시장에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빙빙 돌아가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늘 실제적으로 내용을 따져보면은 그동안에 그래도 시장에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던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업종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 부분들이 미국 영향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나스닥 시장이 0.8% 하락했습니다만 바이오 관련 주식들의 하락은 2.2%나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코스닥 내에 이런 그 헬스케어 관련 업종이 3%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을 조금 더 눌렀고요. 또 하나 코스닥에서는 서울 반도체의 자회사가 IPO를 철회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건데요.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미 뭐 잘 아시다시피 대주주의 그 기준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사실은 대주주라고 할 수 없는데 아직 법은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한데요. 기존의 거래소에서는 50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라고 일컬었고 코스닥에서는 40억 이상을 들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로 일컬었는데요. 이것이 각각 절반인 25억, 20억으로 바뀌게 됩니다. 6천 이내 혈족은 혈족을 함께 모아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거기 대주주에 들어가면 수익 난 것에 대한 차익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이렇게 얽혀서. 한꺼번에 작용되면서 시장이 좀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봅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군요. 예. 예,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에 첫 국무회의인데, 그럼 나라 내년에 어떻게 살림을 살 것인지 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나왔겠네요. 예산에 대한 것들은 이제 발표가 됐었고요. 네. 예산 배정 계획에 대한 것이 확정됐습니다.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 330조 6,700억 원 가운데 68% 224조 정도가 상반기에 배정되는 건데요. 뭐 일자리 확충이라든지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뭐 경제 활력 회복 관련된 사업에서는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배정한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좀 이 재정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실제 집행 계획보다 배정 계획을 더 많이 잡아서 발표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네. 이 상반기에 집중이 된다는 얘기는 전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1분기에는 그럼 어느 정도 배정이 됐나요? 1분기가 따져보면 40.1%, 2분기가 27.9%, 3분기 20.2%, 4분기 11.8%로 후반기로 갈수록 이제 배정률이 낮아지는 건데요. 뭐 1분기에 좀 많이 배정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경제 상황이 어렵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은 총선이 4월이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요? 예. 그리고 이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짜는 그런 건데 3조 5천억 규모입니다. 네. 청년 취업 지원이라든지 아이돌봄 지원, 그리고 감원 대책으로 추진되는 이제 보령댐 도수로 건설 사업 등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달 중에 사업 공고를 해서 사업 집행 시기를 앞당겨가지고 내년에 거의 곧바로 시작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 효과는 정말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예. 국제유가가 지금 시황에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어제 심층적으로 좀 들여다보기도 했는데요. 배럴당 40달러대가 두바이 이후나 뭐 이제 WTI가 같은 것들이 좀 내리고 있고요. 너무 내리니까 이제 악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악재이고 더 무너질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산업적인 측면을 좀 보면요, 뭐 이제 자동차 휘발유 값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요새 이제 휘발유 값이 보면은 뭐 주유소에서 리터당 1,300원, 1,400원대 주유소가 많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심정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심이 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좋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이 물가가 안정이 되면 이게 좋긴 하지만 이게 디플레이션이라든지 그것을 연결이 되면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수출 의존도가 우리나라는 높다 보니까 국제유가 하락이 장기간 지속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부정적인 효과가 있고 그 이유는 이제 그 경제 활력을 좀 떨어뜨린 그런 부분하고 우리나라 수출 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동의 산유국들이 저유가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고통을 겪다 보면 그 나라에 많이 수출이 되는 뭐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건설 철강 수요가 감소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성장률 자체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1.0%포인트였는데 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지금 2%대에서 계속 이렇게 뭐랄까 좀 부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유가 전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당분간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뭐 예전과 같은 뭐 100달러대 배럴당 100달러대 유가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 당분간 상승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좀 대비를 좀 무언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네. 이 경제 계획을 설 때도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언급을 하셨지만은 정유, 화학, 뭐 조선, 철강 이런 업종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어려운 업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업계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적당히 내려주면은 참 소비 진작 효과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네. 베네수엘라 총선이 있었는데 지금 뭐 남미 쪽에서는 다 좌파 정권이 무너지고 우파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6일 치러진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이제 우파 중심의 야권 연대가 압승을 거뒀다고 하는데요.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우고 차베스 좀 포퓰리스트적인 그런 군인 출신 대통령이 상당 기간 지배를 하다가 사망하면서 총선을 이제 시행이 되고 했는데 16년 만에 이제 여권이 졌다고 합니다. 그때 그 방금 말씀드렸던 저유가 부분도 베네수엘라의 여러 가지 정권 교체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준 건데 베네수엘라도 대표적인 산유국인데 저유가 때문에 많이 시달렸나 봅니다. 이제 뭐 마이너스 성장률도 지속됐고 물가가 폭등했고 이런 경제난 때문에 민심이 돌아섰다 이런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남미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도 12년 만에 우파 정권이 탄생했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지우마 호세프 여성 대통령이죠. 뭐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유럽에서도 이제 우파 정당이 강세인데 프랑스가 좀 들었죠. 이제 그 우파 극우 전선 뭐 이런 곳이 지방선거긴 하지만 득표율 1위였고 이런 것들 뭐 경제난, 테러 우려, 뭐 난민 사태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유럽과 남미 대륙 전반에 뭐 유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캐나다는 조금 사례가 다르긴 한데요. 아무튼 이런 우파에 대한 뭐 열풍 이런 것이 국내 정치권이라든지 경제 분위기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이런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남미 사회는 여러 가지로 또 지금 혼란스럽다는 그런 얘기도 좀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업계 얘기를 해보면은 삼성 계열사 중에서요.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적자가 좀 심하고 업황 자체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유상증자를 한다고 며칠 전에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 이재용 부회장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1조 2천억 원 규모로 이제 실시한 유상증자가 있는데 현재는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주주들에 대해서 우선 배정을 한 다음에 뭐 실권이 이루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참여하는 형식이 될 텐데 기존 주주들 미청약분이 발생할 경우에 이재용 부회장이 일반 공모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조 뭐 이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1억 5,700만 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이렇게 공시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경영상 실패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뭐 이런 플랜트 관련된 산업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이것이 적자가 좀 컸고요. 이건 뭐 조선이라든지 건설과 상황이 비슷한 겁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 참여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 오너 기업인이다 보니까 그 이 회사가 부진에 빠지고 뭐 재무 구조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 오너 기업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 같은 것을 보이려는 것이 좀 영향을 준 것이다. 더 그냥 두지 않고 좀 내가 나서서 돕겠다. 이런 의미네요. 그런 부분이 있고 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업황이 조금 나았더라도
뭐 제3자 뭐 다른 기업에게 판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챙길 것은 확실히 챙긴다. 이런 것에 대한 뭐 사인을 좀 주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중공업하고 엔지니어링 합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걸 합치려고 했었는데 그게 한번 실패로 돌아갔죠. 예. 주주들이 반대하면서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삼성 측으로서는 부담 요인입니다. 경영상 실패에 관한 거니까 합쳐졌으면 좀 더 나았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네. 그런 것들을 설득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예. 그런 책임감도 이번에 예. 증자에 좀 참여하는 요인이 됐을 것 같군요. 예예. 예. 아직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송년회가 좀 일정이 잡히고 계세요? 배성 기자도? 요새는 예. 뭐 아주 그 12월 뭐 한 20일 이후로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아예 그 초반 때 뭐 많이들 하시죠. 점심회들도 네. 많이 하시고요. 예예. 예, 네. 예. 근데 이게 과음을 하다 보면은 예. 예.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땅이 그냥 얼굴에 와서 닿는 예, 예. 경우도 있고 예, 그런 예. 경우가 있는데 송년회가 예. 이제 회사에서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참석해서 다쳤을 경우에는 이게 산재다라고 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요? 예, 뭐 어떤 경우를 좀 따져 보면은 공식적인 회식 자리였는지 그리고 술을 자발적으로 마셨는지 네. 뭐 회식 이후 귀가 중에 사고가 났는지 등이 산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요. 뭐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려보면 2012년에 이제 회사 회식 때 2차로가 노래방에서 이제 비상구를 화장실로 착각해서 추락사고를 당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에게 자신에 대해 좀 불리한 판정이 나왔는데 예. 예, 요양급여를 거정달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사장이 주최한 회식 자리이긴 한데 네. 강요나 권유가 아닌 뭐 자발적으로 과음을 해서 사고가 났다.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이 하나 있었고요. 참 이거는 유권 해석이 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예, 예. 좀 입증하기가 좀 난망한 부분이 있죠. 네.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뭐 군부대 회식이었는데 이제 뭐 이 집으로 돌아오던 중 문화행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사고를 당한 분 이런 사례였는데 이거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됐습니다. 공식적인 부대 회식 자리였고 뭐 상관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해서 이제 만취를 했다. 그리고 네. 이제 술에 취한 채 돌아오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이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과거에는 이제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냈거나 술자리 네. 목적이 직원 단업이었다면은 대부분 산재로 판단해 줬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그런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몇몇 직원들끼리 회식이 끝나고 뭐 2차, 3차 간다 뭐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술자리를 마신 경우에는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도 송년회 분위기 이런 것들 감안해도 사고가 안 나는 게 최고 좋겠지만 일단 좀 감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사 노동 시간과 관련한 이제 통계가 나온 걸 봤어요. 예, 예. 이걸 참 기자들이 여러 가지 리드를 뽑아서 썼던데.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남성들의 가사 노동 시간은 예. OECD 국가 중에 가장 짧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남성과 여성 차이가 5배에 이른다고 하는데 남성이 네. 가사 노동 시간이 하루 평균 45분, 여성이 이제 227분 뭐 이런데요. 가사 노동이 여자가 5배 정도 예, 더한다. 예. 이렇게. 우리 가보면 예. 좀 다를까 보니까 뭐 가사 남자는 40분 여자는 3시간 14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5년 전보다 좀 나아지긴 했다는데 남자가 이제 3분 더 일하고 여자가 6분 덜 일하게 됐다고 하는데 거의 뭐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배 기자님이 지금 웃으신 거는 약간 쑥스러워서 그러신 건가요? 그렇죠. 뭐 저 그런 예. 얘기를 좀 집사람이 많이 저희 집사람이랑도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께 가사를 하루다 보면은 네. 돕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돕는 게 아니죠. 그게 돕는 게 아니다. 그건 예. 일이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예. 이렇게 제가 좀 헛웃음을 짓게 됐네요. 네, 많이 학습하셨네요. 근데 예. 제가 어떤 그 경제신문을 보니까요. 예. 화가 버럭 나는 그런 제목을 뽑았는데 예. 외벌이 아빠의 가사노동 시간이 예. 맞벌이 아빠의 가사노동 시간보다 높더라.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아, 편집 기자가 남자인가 봅니다. 아, 예,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예. 가사노동 시간은 여자가 더 많습니다. 예,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였습니다. 올 겨울은 르노 삼성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겐 봄입니다. 봄처럼 기분 좋은 혜택. 르노 삼성 자동차 고객 누구나 취득세 100만 원 지원부터 밸류박스 조건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12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르노 삼성 자동차. LPG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시장에서 확인하세요.
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 만났는데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에너지 대책을 협의를 했습니다. 올여름에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주택과 산업용 전기 할인을 내년에도 실시한다고 하고요. 또 뭐 전통시장이나 철도 분야 이쪽에는 요금 할인 특례 규정을 2년 더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잠시 후 2부에서 내용과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생경제 참여해주시는 청취자분들께는 선물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께는 참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숙취해소 캔디 키스리 판통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생경제 들으시면서 생생한 의견을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몇 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윤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당정이 내놓은 에너지 부담 완화 정책, 에너지 지원 대책 협의였는데요.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윤경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런 단어도 있더라고요. 에너지 민생. 그러니까 이게 그 선거나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으면은 전기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가격을 조금 낮춰주면서, 살림살이에 좀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로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으로 표를 얻는 그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에너지 지원 대책 협의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그런 것은 아닌지, 진짜 실효성은 있을지 조금 의문도 이미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정의행동의 이현석 대표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온 이 에너지 지원 대책 협의, 먼저 전통 시장에 전기요금 할인 적용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전통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전통 시장을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약 5.9% 정도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계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만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2년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연장되는 게 철도용 전기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철도의 경우에도 이제 이것이 이제 철도 가격의 인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역시 2.5% 정도 전기 요금을 이제 인하해 주고 있었는데요. 그것도 역시 2년 동안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요번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철도를 이용하는 요금이 낮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에요. 네,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뭐 추위에 떨거나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두운 교실에서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학교에 주는 전기 요금에 대한 할인도 좀 폭을 넓혀줬다라고 하는데 많이 해줬나요? 예, 이것도 지금 뭐 그동안 초중고등학교에 이제 주로 난방이나 냉방을 전기로 하다 보니까 학교 당국에서 이제 요금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이건 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평소에 약간씩 그 전기요금을 일상적으로 좀 인하해 줬던 것을 없애고 이제 보통 기존에 한 4% 정도 인하해 줬었는데 이것은 이제 폐지하고 대신 이제 이제 7, 8월 굉장히 더울 때 하고 12월에서 2월까지 5개월 동안의 전기요금을 15% 정도
정도 이제 인하해 주는 이제 그런 이제 것으로 지금 이번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계절적으로만 적용을 더 많이 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그동안 난방을 예. 이제 뭐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 같은 것을 쓰다가 굉장히 옛날 얘기죠. 그거는. 예, 아주 옛날 얘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도시가스로도 쓰다가 이제 네. 최근 들어서 전기로 갔거든요. 근데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보면은 전기로 이런 난방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형태 꼭 이렇게 전기를 쓰지 않더라도 보온이라든가 단열 같은 것들을 함께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네. 그런 것들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전기 요금만 그냥 낮춰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은 학교가 그만큼 시원해지거나 따뜻해져야 될 텐데 네. 그렇게까지 또 연결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듣기와 실효성은 좀 다를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었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잠깐 그랬었는데 내년 여름, 그러니까 7월에서 네. 9월까지도 가정용 전기요금을 그 누진 단계를 좀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낮춰준다고 하거든요. 예, 예. 이 맞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늘 복잡해서 헷갈리는데 좀 설명을 예. 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는 이제 가정용의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이제 1단계부터 이제 5단계까지 있고요. 그 예. 5단계 넘어가는 이제 까지 해서 전체 6단계가 되겠는데요. 가장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가 이제 11.6배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제 3단계와 4단계를 이제 이렇게 여름철에만 두개 단계를 이제 한 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묶어주는 거죠. 예, 예, 예. 묶어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그 구간에 있는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낮춰주는 이제 효과가 나게 되는 거고요. 네. 이것도 당시에 이제 여름철에 그 내용이 나왔을 적에 좀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 구간에 이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전기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전기를 어느 정도 쓰는 사람들에겐 전기요금 더 내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렇게 전기를 조금 쓰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효과가 되다 보니까 이제 환경적인 문제, 에너지 문제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지원책으로서의 실효성 문제도 네. 그동안 함께 계속 좀 대기되어왔던 그런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또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모두 다 오늘 나온 것들이 비슷한데 요금을 인하해 주는 것은 누구나 다 굉장히 당기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실효성 문제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면은 꼭 인하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텐데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선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은 눈에 띄는 요금을 인하하는 이런 정책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서 그런 네. 면에서는 좀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3, 4단계는 어느 정도 전기를 쓰는 가구고 그만큼 좀 소득도 있는 가구들이기 때문에 네네. 차별화를 시켜서 정말 전기 요금이 부담이 되는 사람들에게 네. 좀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네. 표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 거죠. 그리고 특히나 여름철에 집에서 에어컨을 이제 키는 집들은 어찌 보면은 아주 우리가 얘기하는 에너지 극빈층 내지는 빈곤층하고는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있죠. 집들이거든요. 예. 예. 그런 면들에서도 사실은 이것이 진짜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서 나가는 면들에서는 역시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도 또 뭐 전기 모자란다고 한동안 한 2~3년 전에는 계속 그랬었잖아요. 네, 예, 그때보다는 예. 그래도 수급 상황은 좀 개선이 됐나 보네요. 예, 지금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올해 여름 가장 더울 때 전력 예. 피크 때조차도 전력 예비율이 16.5%였고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예, 그거는 그 몇 년 사이에 실제로 예. 이제 가동을 시작한 핵발전소나 예. 또는 화력발전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네.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에는 전기 그 수요도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아서 신규로 발전소 늘어나고 전력 수요는 그거에 맞춰서 충분히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네. 전력 피크 때도 거의 발전소 중에 16% 가까이가 가동을 멈춰 있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전기를 너무나 안 쓰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이쪽 발전하는 업체들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은, 오히려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전기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이게 좀 예. 기본적인 전력 정책이 좀 멀리 바라보고 세워져야 되는 건데 네. 그렇지 않고 굉장히 단기적으로 부족하면은 또 한동안 난리가 났다가 예. 또 이제 끝나고 나면은 지금은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업자들이 오히려 난리가 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그 문 열고 에어컨 막 키고 장사하는 가게들 단속은 안 했었나요? 약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전처럼 막 치밀하게 하진 않았었고요. 네. 그게 그 큰 이렇게 사회적인 쟁점으로나 논란이 많이 되지는 않고 그냥 예. 넘어갔습니다. 이 대표님은 집에서 전기 많이 쓰시는 편인가요? 저희는 뭐 그렇게 아주 많이 쓰는 편은 아닌데요. 네. 저희도 이제 집에 식구들이 있다 보니까 네. 보통 이제 전국 평균으로 보면 4인 가구 평균에 비해서는 약간 적게 쓰는 편입니다. 예, 저는 굉장히 쓰는 편인데, 네. 그래도 전기요금이 낮아진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보통 네. 그것을 어느 정도 효과를 피부에 와닿으실 분들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이제 중간 이상을 쓰는 분들 네. 지금 딱 정확하게 그 전체 우리나라 전체 집에서 쓰는 전기요금의 평균이 약 350kWh 정도 됩니다. 한 달에. 네. 이 정도면 한 3단계에서 4단계 그 사이에 딱 걸치게 되는데요. 예. 이제 그거보다 이제 많이 쓰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보시게 돼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네. 또는 이제 뭐 이렇게 전기를 거의 쓰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전기요금이 더 싸졌다 이런 느낌은 전혀 갖지 못하는 게 뭐 그런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그래요. 저는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전기를 예. 극도로 아끼는 것도 아닌데 예. 어쨌든 저는 관리 요금 같은 걸 굉장히 그 소수점까지도 보거든요. 예, 예, 전혀 예. 이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어가지고 한번 네, 어떠신지 여쭤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예.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게 지금 정책이 예. 되어 있으니까요. 펑펑 써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의 정책은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것을 그러게요. 암묵적으로 권장하는 예. 그런 시스템들을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오히려 또 나중에 또 부족하다고 또 얘기 나오고 또 하면은 또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더 아껴라 막 이런 예.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좀 그렇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시스템입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에 대한 부분도 이번 대책에 분명히 포함이 됐는데요. 네네. 지금은 토요일 전기 요금이 주중에 절반 정도로 좀 낮잖아요. 예, 예. 이게 계속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예, 지금 현재도 이제 토요일 날 그 이제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을 예. 한시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최대 예. 30%까지 이제 할인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실 토요일, 일요일에 전기요금 할인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주로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에서도 계속 요구를 해왔던 사안입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문호가 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중소기업의 이제 전기요금 할인책으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산업계 전체로도 또 확산되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저희는 좀 우려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대부분의 에너지원들이 이제 전기로 하는 과거에는 이제 그렇죠. 다른 에너지원, 예. 가스나 석탄 같은 걸 쓰던 것이 전기로 넘어오는 일들이 많았고 이것이 이제 계속 전기 부족의 주요 원인들이었거든요. 예. 그런 면들에서는 이런 정책들도 역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재고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그럼 결론은 펑펑 쓰자로 가는 예, 것 그러니까요.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분하다. 하는데 어쨌든 예, 예. 이게 수급과 함께 좀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지 네.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냥 뭐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이 전기요금이라는 게 예. 결국은 지금은 한전이라는 공기업에 의해서 모든 전기를 사서 쓸 수밖에 없도록 지금 그렇죠. 되어 있다 보니까 예. 그 때문에 이게 민간 기업이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예.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네. 그것은 당연하게도 현재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에너지를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야 알겠습니다. 되는 거 아니겠나 네. 이런 생각입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에너지 정의 행동의 이현석 대표였습니다. 다양한 자동차 뉴스 모아 모아 정확하게 전하는 권영주의 달리는 경제학. 네, 권영주의 달리는 경제학 시간입니다. 오토타임즈의 권영주 기자가 오늘 안 달려와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송구합니다. 네, 달려오셨어야죠. 아이, 송구합니다. 예. 자동차 판매가 이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기사 제목을 꽤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죠. 예, 네. 실제로 그런가요? 올해 11월까지 국내에 판매된 승용차가 139만 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9만 대라고 하면 잘 안 들어와서요. 그죠? 예. 지난해 같은 기간은 몇 대냐? 126만 대입니다. 그러면 13만 대가 늘은 거예요. 그렇네요. 13만 대면은 한 달로 따지면
한 달에 만 대씩 늘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 살 사람들은 좀 당겨서 사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지 될까요? 그렇죠. 지난해 대비해서는 9.6%가 늘었을 정도인데, 말씀하신 대로 개별 소비세 할인이 이제 10월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은 안 그래도 국내 대수가 조금씩 자동차는 판매가 늘고 있는데,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을 부은 겁니다. 네. 더 늘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늘어나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내년에 대기 수요를 끌어오는 가져온 네.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제 갖고 오게 되면 내년에 또 이제 소비 절벽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 줄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 반짝 장사가 되면 예. 내년에 이제 1, 2, 3, 4월 즉 상반기는 나름대로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럼 그때 가면 자동차 예. 회사가 어려움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가서 또 나름대로 고육책을 내놓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할인이라고 봐야죠. 기름값도 지금 많이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약간 좀 불붙이는 판매에 불붙이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그러면은 지난 3개월 동안 어떤 회사가 좀 장사를 잘했나요? 현대차가 3.7% 늘었고요. 네. 기아자동차가 12% 증가했어요. 많이 늘었네요. 르노삼성차도 1%가 늘었고요. 쌍용차는 무려 31%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쉐보레는 오히려 0.8% 줄었어요. 수입차가 18% 증가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현대기아차와 쌍용차가 장사를 잘했다 이런 얘기고 예. 쉐보레는 상대적으로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못한 쪽은 많이 재고도 쌓였을 테니까 더 판촉을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일단 제품별로 기본 할인액을 좀 늘렸고요. 네. 경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천 원 할부도 있어요. 네? 하루에 3천 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에 3천 원이면은 한 달에 9만 원입니다. 그 몇 개월 동안 나눠서 내는 거예요? 36개월 동안 무이자를 해줘요. 진짜요? 예, 뭐 5.5% 저리 상품이 있긴 한데.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저기 한 달에 9만 원인데 하루로 나눠보니까 3천 원밖에 안 되니까 부담이 엄청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3천 원 착한 할부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고. 또 일부 차종은 선수금 없이 그냥 36개월 무이자 할부. 예. 가능하게 해주고요. 또 이 밖에 3년 이상 된 노후된 보유자. 노후차 보유자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들으면 저는 늘 그래요. 아니 그렇게도 남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팔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안 남아도 공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팔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진을 지키기 위해서 야적장에 쌓아놓는 것보다 예. 팔아서 공장 돌리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인이라는 카드가 말이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쓰고 싶지 않아도 쓸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걸 두고 야 그러면 애초에 신차 가격을 좀 낮춰주면 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할인으로 물량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달에 예. 500대, 600대를 좀 팔아내자. 네. 그러면 할인 폭을 넓혀주면 판매가 되고요. 예. 자, 이달에는 조금 우리가 저 재고가 없으니까 조금 비싸게 받자. 인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비싸게 받으면 또 이제 좀 적게 나가고 그런 식으로 이 물량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촉에서 이제 할인을 쓰는 겁니다. 다른 가전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그 할인 폭을 막 많이 해줄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자동차는 이렇게 파격적인 할인을 해줄 때가 있으니까 평상시에 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저는 수입차가 지금 보면 네. 다 할인해 줍니다. 오. 이게 일종의 눈속임이에요. 눈속임이에요? 수입차는 어떻게 판매하냐면 예. 일단 처음에 새 차가 들어오면 가격을 비싸게 책정합니다. 이거 그 가방 파는 거랑 똑같군요. 똑같아요. 예. 그럼 외형적으로 야, 이 차 고급차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게 되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한 천만 원 깎아줍니다. 오. 그러면 소비자들은 와우, 이렇게나 많이 해주는 거야? 라면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야, 내가 참 지금 잘 샀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 전략을 가져가니까 신차가 나올 때 이전 제품보다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는 게 일반화되어 있고요. 예. 할인이 일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아니, 이런 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잡히는 거 아니에요? 가격에 대한 설정권은 시장에 맡겨져 있죠. 아니, 천만 원씩이나 팍 낮춰주고 이럴 가격을 책정하는 거는
눈속임이 아니라 사기인데요. 예. 그렇게 판매를 하게 됩니다. 아, 예. 사기라는 말은 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예. 작전이거든요, 작전. 작전. 네. 이, 그러면 개별 서비스의 인하 효과가 반짝 효과고 좀 앞당겨서 그냥 먼저 쓰는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도 이제 한 달 안 되게 좀 남았으니까 아, 지금 어떤 할인들을 좀 주목해서 봐서 구입을 하면 좋을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36개월 무이자하고 보증수리 기간 늘려주는 방법이 주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입차 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리의 부담을 좀 갖기 때문에 아, 보증수리 기간을 늘려준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길을 쫑긋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수입차 같은 경우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현금 일시불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무이자 할부 이런 거 소용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캐시백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할인을 조금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게 많고요. 예. 이 보증수리 기간 같은 경우 실제로 지난달에 아시겠지만 폭스바겐이 9월 달에 900대 판매로 뚝 떨어졌다가 네. 아, 10월 달에 900대 판매로 뚝 떨어졌다가 11월 달에 4,000대가 늘었습니다. 이거 어떤 효과인가요? 보증수리 기간 2년 연장을 해준 겁니다. 이게 아주 효과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수입차는 소비자들이 서비스 비용의 부담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부분을 공략을 했는데 이게 적중을 한 겁니다. 사실 폭스바겐 스캔들이 나서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지만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할인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근데 연비를 조작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보증 수리 기간이 이렇게 좀 2년 동안 해주면은 산다. 이거는 소비자들이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아닌가요?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 판매된 차종은 문제가 있으나 지금 판매하는 차종은 문제가 없는 차종인 거죠. 그런데 기업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니네가 잘못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깎아주고 보증수리 기간 연장해 주니까 4,000대, 뭐 사상 최대 판매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네. 실제로 이달에도 비슷한 판촉을 이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달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폭스바겐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네. 내가 사는 차는 문제가 없지라고 이제 믿고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옛날에 도요타 스캔들도 좀 잊혀진 걸 보면은 그럴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개별 서비스 인하가 자동차 판매를 촉진시키고 이 또 내수 진작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개소세 이 연장을 하면 어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연장 얘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 자치단체에서 나온 겁니다. 자치단체. 네. 예.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가 낮아지면. 자동차 많이 판매해야 되고 네. 자동차 많이 판매되면 지방세가 증가합니다. 아 등록세 등록을 하잖아요. 번호판을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치단체는 가만히 있는데 정부가 개별 소비세 인하니까 갑자기 지방세수가 막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자치단체들이 좋네. 이거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연장을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수요가 앞당겨지는 거잖아요. 네. 연장이 끝나면 바닥을 치지 않겠습니까? 살 사람들은 다 사는 거죠. 그렇죠. 그때가 예. 다시 세수가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 인하라는 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수요를 당기는 역할이지 전체적으로 소비의 규모를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동차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데 적절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세금 혜택 효과로 얻을 수 있는 판매 촉진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한두 달 타고 소모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토타임즈 권영주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김은경의 새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한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3부 이어지는데요. 이필상 교수의 경제뉴스 뒤집기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최근에 저희도 많이 짚어봤습니다만은 국제통화기금, IMF의 특별인출권, SDR 통화 안에 들어가게 된 중국 위안화의 위상,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에게 남은 과제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